보좌 선생님, 석가 선생님 그렇게 부른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노자 선생님을 아주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정말 끝내주는 놀라운 정말 성경 다음에는 노자 선생님의 그 글 특히 그 도덕경 보면 이야 이분은 정말 한 차원 정말 이 세상 차원을 넘어선 분이 분명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이제 그 느끼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만나고 나서 성경을 깨달으면서 이제 그 석가라는 분은 어떻게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차원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한 차원 더 높은 생각으로 사람들을 가르친 사람들인데. 그렇잖아요. 석가 선생님도 왕자였죠. 왕자. 그런데 그 궁중을 떠나버렸어. 이건 아니다. 뭔가 이 진리가 있다. 석가 선생님이 가장 고민한 분은 왜 궁정 안에서는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고통을 모르고 살았어. 왕이 되면 이제 고통이 오지만, 왕자니까. 그리고 궁정 안에서는 죽는 사람이 없어요. 왜? 죽을 때가 되면 어떻게? 다 바깥에 나가서 죽으라 그래요. 그래서 석가는 왕자로서 죽음을 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성 아래를 높은 데서 아래 내다보니까 사람들이 곡을 하면서 이제 상여가 지나가는데 저게 뭐냐? 사람이 죽었다. 사람이 죽는다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통과 죽음이 왜 있는 걸까를 알기 위하여 자기는 더 이상 이런 호화로운 아무 고통도 모르고 사는 이거는 가짜 삶이란 걸 깨달았어. 그렇죠. 실제 세상은 고통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 노자 선생님이 상선이라는 말을 썼어요. 전 처음에 무슨 선은 선인데 상선이 그럼 상선도 있고 하선도 있고 그러나 그 처음 봤을 저런 말은 선은 선인데 상선이야. 여러분 한자에서는 하늘을 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그렇죠. 상제. 그렇죠. 한국말로는 상제인데 옥황상제 그러잖아요. 그 이제 중국말로 쌍띠. 예. 쌍띠예요. 그럼 쌍띠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의 제 왕은 그냥 제예요. 그냥 왕이야. 그런데 이 상제는 어떤 왕이라?
왕복, 왕 위에 왕이다. 이 말이에요. 예. 네. 이제 성경, 이 왕들의 왕이다.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선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선과 하늘의 선이 다르다는 거죠. 이 세상의 선은 어떤 선이에요? 조건적 선입니다. 내 시킨 대로 말 잘 들으면, 아, 착하다 그러고 상도 주고, 잘해 주고, 그런 게 이 세상 선이에요. 상선은 뭘까? 무조건적 사랑이 상선이에요. 하나님의 선. 예. 아시겠죠? 예.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선은 무엇과 같다? 물과 같다. 예.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성령을 뭐라고 불러요? 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생명의 물, 생수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물이라고 불러요. 예. 자, 그러면서, 노자 선생님은, 물은, 쟁. 쟁은 뭐예요? 싸움. 물은 쟁하지 않았다. 그래서 물은 흘러갈 때 어떻게 흘러갑니까? 꿈을 멀어도 어떻게? 예, 네, 지가 가고 싶은 직선거리로 고집하지 않고 어떻게? 꿈을 해서 아주 멀리, 너무너무 멀리 가요. 가면서 멀리 가다 보니까 옥토가 많아지잖아.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강이 직선으로 흘러봐요. 옥토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의 삶도,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멀어진 거예요. 양보하니까. 져주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부부도 져주면 꿉을 갑니다. 아시겠죠? 부부 생활도. 그래서 물은 싸우지 않고 쟁하지 않고, 그래서 물은 항상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리고 부딪혀서 싸우지 않고 양보해 가면서, 품어주면서 서서히 흘러갑니다. 우리가 뉴스타트를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면 어느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의 차원, 상선의 차원으로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그 상선이야말로, 정말, 그 상선 약수, 상선이야말로, 무조건적 사랑이야말로, 그 자체가 뭐예요? 생기예요. 예. 그래서 이 세상 차원, 조건적인 차원을 초월해야 된다, 이거지. 예. 그래서 물은 다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러죠. 내가 너를 얼마나 힘들게 키운데 너는 이게 뭐냐? 생일에도 연락도 없고 뭐 이런 이렇게 해서 싸우는 거. 그런 쟁, 쟁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조건적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노자 선생님이 또 한 말씀 중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뭐예요? 곡 계곡이라는 글자입니다. 계곡. 자, 노자 선생님이 이 신이라는 글자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 도덕경을 잘 읽어봐도 신이라는 글자는 여기만 튀어나오더라고. 곡신. 불사. 계곡의 신은 죽지 않는다. 난데없이 신은 신인데 무슨 계곡에 사는 신이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계곡이라는 이 글자를 이상하게 사타구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던데 저는 그냥 계곡이라고 보고 싶어요. 왜? 여러분 우리 자 설악산에도 가면 계곡이 아름답잖아요. 네. 그리고 계곡에는 뭐가 흘러? 물이 흘러요. 그러니까 상선하고 이게 같이 가요. 물이 흐르면서 계곡에는 생명이 생명체들이 풍부하게 풀도 살고 있고 물고기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생명을 느낄 수 있는 곳이 계곡이죠. 저는 그리고 아름다워. 아름다 그럼 곡신은 무슨 신이냐? 생명의 신이다. 물도 그 계곡에 물이 있으니까 그게 상선 약수하고 통한다. 그래서 이 상선이 하나님의 사랑이듯이 이 계곡에 계곡은 사랑과 그 물이 풍부하고 그러니까 사랑이 풍부한 곳 그리고 아름다운 곳 그러니까 생기가 넘치는 곳 그러니까 생명체들이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 그 생명의 신은 뭐예요? 불사다. 이 신만이 영원한 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만 좀 생각해 보니까, 아하. 사실, 신이라는 단어는, 이런 좋은 신에 대하여는 신이라는 것을 별로 안 썼고, 그 당시에는 딱 미신이, 그렇죠. 그 고대 사회에 미신이 발달하기 때문에, 신 그러면 대개 무슨 신이요? 잡신 아니면 귀신 뭐 이런 신들이 가득한 그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속박하는 그런 신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이 아닌 노자 선생님의 뜻은 뭐예요? 이 계곡의 신, 아름다움의 신, 생명의 신은 그 신이 진짜다. 다른 잡다한 신들은, 그 미신의 신들은, 그거는 다 영원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불사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곡신만이 뭐의 신이다? 생명의 신이다. 그러면서 그 계곡에 흐르는 물은 상선은 그 계곡에 흐르는 그런 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법이라는
글자겠죠, 법. 예. 네. 사실, 법이라는 글자는, 법이라는 글자는, 우리가 오늘 요즘 이 현대사회 살고 있는 법이라는 뜻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요즘, 지금 이 세상은 법대로 합시다! 그러면 뭐 무슨 말이에요? 싸우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법정에서 투쟁합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글자는 절대로 그 글자가 아니에요. 자, 이건 뭐예요? 물입니다. 물. 물이 어떻게? 물이 가는. 물이 가는 거는 싸우지 뭐예요? 않고 그 물은 생명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 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될 뭐예요? 도리. 도리라고 그래요. 길 도자네. 그러니까 길이며 그다음에 뭐예요? 이치다,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로 똑같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네, 이치요, 뭐라? 생명이라. 네. 보세요. 예수님이 한 말씀, 여기 뭐요? 어떻게 노자 선생님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느냐? 그것은 노자 선생님에게도 뭐가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하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말씀은 성령이 오면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차원을, 이 세상 차원을 초월하는.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정말 뭐를 담으면 돼요? 법은 바로 뭐요? 도요. 뭐예요? 진리야. 그래서 법이 바로 이것은 결국은 법이 바로 뭐예요? 상선이야. 상선은 누구의 선이요? 곡신님 생명의 신의 선이요. 사랑이요. 그래서 확실히 이 깨달으신 분들 노자 특히 노자. 노자 선생님하고 그 석가 선생님은 와, 그 깨달음의 깊이가 정말 참 대단하구나. 그래서 이 상선은 하나님의 사랑은 석가 선생님은 뭐라고 했어요? 이타라고 그랬습니다. 이타. 이롭게 한다. 누구를? 타인을, 상대방을.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다? 이타, 뭐예요? 자리라는 끝내주는 말씀을 했어. 상대방을 조건 없이 상선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면, 네. 나에게 뭐가 된다? 이롭게 된다. 근데 우리 이 세상은 이타는 없어. 싸움만 있어.
네, 쟁 맡겼어. 그래서 누구만 이롭게 하면 돼? 네. 그래서 자리 자리야. 자리로서만 살아가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뭡니까? 쾌락. 나만 좋으면 돼. 쾌락. 그것은 결국 자리로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강 상태가 더 나빠져. 네? 나를 위해서만 살면 그거 나를 위해 나를 위하는 그것이 그것은 결국 쾌락 수준이고 그거는 상선이 아니라 무슨 선? 하하선이야. 네? 그 우리는 다 이 하선에서 법도 하법이야. 네. 하나님의 법. 그렇죠. 이게 진짜 도의 법. 그래서 노자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을 살면서 가야 될 도. 그래서 아 참 정말 여러분 그래서 예수 이분들은 예수라는 예자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러나 뭐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 네. 성령을 받으면 결국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무엇을 내주신 분입니까? 자기 목숨을 내주신 그런 사랑이 상선이다. 말 안 들으면 벌 주고 말 잘 들으면 복 주는 그런 하선의 하나님은 아니다. 꾸준히 뉴스타트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랬어요. 먹는 뉴스타트, 운동 뉴스타트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뉴스타트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그 사랑, 상선에 대한 그런 되고 또 계속 받아들이면서 치유되기를 우리가 다 마음으로 응원하시기를 바랍니다.